안녕하십니까. 열대바다 연출 박승범입니다. 열대야의 바다는 은하라는 주인공에게 갑작스럽게 사랑이라는 감정이 찾아왔을 때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가를 천천히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멜로라는 장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명의 티키타카로 영화를 만들어 볼까도 생각을 했지만 저는 은하를 더 따라가고 싶다고 생각이 했었습니다. 제가 맡은 배역의 이름은 은하고요. 무료한 일상을 살고 있는데 굉장히 갈망하고 있는 열대야의 여름에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되면서 삶의 어떤 뜨거움을 다시 느끼게 되는 그런 배역을 맡았습니다.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그냥 일렁임이 있었다고 해야 되나요? 마음에서 다알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 어떤 마음들 있잖아요. 청춘? 누구나 청춘이지만 그런 일렁임이 가슴속에서 일어나는? 뭐야, 바르신 거예요? 네, 뭐 발라서 근데 더 부풀어 올랐다가 어떻게 팔꿈치가 지금 잠깐만 여기 이건 아닌가 상처인가? 이거 모기 저기 안에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13방 정도 물린 것 같아요. 얼굴에만 물렸습니다. 다행히 가라앉았어. 모기 조심하세요. 정말 용기를 내어서 달려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 있어요. 무슨 터널 같은 동굴이 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굉장히 묘하고 신비스러운 장소였어요. 굉장히 살수차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었고 그 장면이 아마 은하의 감정의 변곡점이다 일어난 장면이라서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저는 열대야의 바다에서 장준석 역을 맡았고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뭔가 자유롭게 다니는 방랑자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사랑이 뜨겁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니까, 진짜 사랑을 진짜로 뜨거울 때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열대야를 했고, 바다라는 이미지는 다큐멘터리 감독인 준석이 정처 없이 떠오르는 방황하는 캐릭터이거든요. 네, 그 방황하는 캐릭터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로케이션을 바다로 선택했던 게 있었습니다. 이 우강이라는 로케이션을 선택한 이유가 위에서 봤을 때 폐쇄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항구여서 이제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여기 선택하게 됐고, 극중 인물이 다큐멘터리를 배에 관련된 걸 찍으러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가 정박되어 있는 그런 로케이션을 구했습니다. 한번 느낌만 볼게. 아니면 이렇게 할까? 와가지고 이거 했다. 바로 그냥 스캔 해. 이렇게 바로 넣고 가. 네, 하나, 둘, 액션. 액션. 울산국제영화제를 작년에 학교 선배들이 참여하고 직접 연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영화 속 이미지를 보며 울산에서 영화를 찍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열대야의 바다라는 시나리오를 준비 중에 있었는데 울산이라는 이 공간에서 찍으면 조금 더 좋은 시너지 그리고 더 보여주고 싶은 감정들을 이
풍경 속으로 녹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작 지원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될지는 몰랐는데 네, 되면 정말 좋겠다고 네, 밤마다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순간이 진짜 많았는데 촬영하는 그 순간도 진짜 즐거웠지만 스태프들끼리 같이 이제 촬영 끝나고 아니면 촬영 중간중간에 쉴 때마다 오순도순 이야기 나누고 같이 좀 분위기 좋게 쉬는 시간을 가질 때 그럴 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울산에서 촬영 진행한 게 처음이었는데 아름다운 데가 많아서 사실 어디든 제일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만족스러운 촬영지였습니다. 저희가 촬영 시간이 원체 길다 보니까 해가 뜨는 모습도 보고 해가 지는 모습도 보는데 그게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울산이 동해바다잖아요. 제가 고향이 동해바다예요. 그래서 울산 이 바다를 촬영을 와서 봤을 때 제가 경험했었던 그 바다여서 저는 굉장히 친숙했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올해 제1회 울산국제영화제가 12월에 진행되는데요. 많은 관심과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정말 많은 방문 부탁드릴게요. 울산국제영화제 화이팅! 울산국제영화제 화이팅! 울산국제영화제 화이팅! 울산국제영화제 화이팅! 울산국제영화제 화이팅!